자, 8월 30일부로 출시한 F1 매니저 22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트로는 F1 22랑 똑같네요. F1 게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전략 게임이다 보니까 이렇게 마우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기쁘네요. 자, F1 매니저 22 한번 커리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설정은 어느 정도 맞춰왔고요. 야, 이런 거 역사도 알려주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군요. 야, 뭔가 하나의 역사를 보는 것 같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인게임 내 그래픽이다 그런지, 그러니까 인게임 내에서 보여지는 실제 이 경기들, 실제 영상들의 이 그래픽이 마냥 부드럽진 않네요. 살짝 아쉬운 느낌도 있긴 하네요. 근데 이 정도 볼 수 있다는 것도 뭐 어딥니까? 넷플릭스 보는 기분이에요. 넷플릭스 아니면 공식 유튜브 채널. 좋은데요? This is not a challenge for the faint-hearted. This is Formula One. 가슴이 웅장해진다. 좋아요. 저 팀을 이제 고를 수도 있네요. 팀 레이팅도 있고. 와. 예, 시즌 오브젝티브, 타겟, 시즌 이제 목표치도 있고. 오. 이번에 메르세데스는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오. 야, 참 팀 레이팅도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근거 있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스 팀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그래픽이 안 좋아 보이지? 사람들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 보여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 제바스티안 페텔 선수가 있는 애스턴 마틴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애스턴 마틴의 이제 제바스티안 페텔 선수를 한번 더 우승으로 이끌 수 있는 경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란스 스트롤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리저브 이 선수까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니코 훌켄베르. 좋아요. 한번 컨티뉴 셋 커리어 해보도록 하죠. 팀 썸네임, 풀네임, 오케이, 화이트, 썸네임, 유튜브, 퍼스트 타임 가이던스, 이네이블, 디세이블. 가이던스를 그냥 이네이블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왜 이렇게 그래픽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F122가 그래픽이 워낙 좋다 보니까 F1 매니저 22 그래픽이 살짝은 아쉬운 게 있네요. I'm Audrey Mensah, one of the team's senior engineers. Audrey Mensah? Welcome to the team. It's great to have you on board. 자, 일단 뭐 이렇게 We have great ambitions here at Aston Martin. 그렇습니까? And this coming season will be the time to achieve them. Let's show you the ropes. Okay, 약간 WRC? 그러니까 이 월드 랠리 챔피언십 게임에서 이렇게 마이팅 커리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F122에 그냥 약간 마이팅 커리어 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실제로 제가 이 드라이버가 돼서 운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를 흘러가게 제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고 어느 정도까지 확연한 그래픽 그런 걸 재미들 느끼게 해줄지가 궁금하네요. You can keep an eye on most things from your dashboard. Dashboard, okay, copy. First up, an overview. The board set season objective. Okay. Okay then. Let's look ahead to the race. 다들 읽으시죠? 이거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빠르게. There's nothing urgent for you to address. Okay. 좋아요. 바레인. 그랑프리 순서는 다 똑같네요. Time until race. 11 days. 그다음에 선수를 이제 디벨로먼트 포인트가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선수의 이 페이스 아니면은 뭐 컨시던시 레이스 크래프트 이런 거를 선택해서 올려줄 수가 있나 봅니다. 근데 성장 이제 포텐셜이 조금 낮은 선수네요. 이런 경우에 란스 스트롤 선수는 그냥 성장 가능성이 보통. 네, 브레이킹 실력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나머지 뭐 생각보다 컨트롤 능력이 괜찮은 편이 돼서 훨씬 좋군요. 이런 역시 니코 훌큰버그. 와, 좋은데요? 근데 브레이킹이 조금 확실히 실제 선수들의 실제 선수들의 포텐셜? 그 선수들의 능력치를 어느 정도 좀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캐릭터 하나하나 자체는. 좋아요. 한번 카드를 보겠도록 할까요? 알겠어요.
저도 좋아합니다. 셰시, 프론트윙, 뭐 리어윙, 파워트레인 쪽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오, 좋네요. 나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많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 자 봅시다. 일단 저장을 하나 해두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실 부분, 한글화가 있냐인데, 한글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글화 일단 그래픽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울트라로 하죠 일단 이건. 그리고 컨트롤 일단은 한글 패치하는 게 없어 보여요. 일단은 말입니다. 일단은 없어 보입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데. 어우, 카 첫 번째 카랑 카 두 번째 카 이거 모두 하는 게 있네요. 레이스 엔지니어 누가 더 좋은 데 붙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카 분석, 디벨로먼트, 프로젝트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구나. 디자인. 예, 항상 셰시를 먼저 하면은 브레이킹 성능이 많이, 우리의 선수들 브레이킹 성능이 조금 안 좋은 편이니까 셰시 쪽을 많이 해주면 어떨까 싶네요. 야, 근데 약간 좀 어렵다. 난이도가 어렵겠네요. 이게 F1 게임이나 아니면 F1 자체 아니면은 조금 이제 이 레이싱의 게임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양상 그 안에 하나 하나 이 뭐랄까요 뭐 브레이킹 능력이든 뭐든 그런 거 뭐 플라이 휠이든 어떻게 굴러가는지 게임 자체를 파악하기가 파악하지 못한다면은 생각보다 게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게임 진행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참 이 정도로 하죠. 영어도 잘 해야겠는데요. 게임이 어렵네 생각보단. 약간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엔지니어를 많이 하면은 그렇죠. 이 가용 엔지니어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이 더 빨라지네요. 확실히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프로치를 러쉬를 하면은 대신 코스트가 증가한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확실히 집중한다 하면은 돈을 더 쓰는데 이제 운영 자체를 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러쉬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저는 코스트 nice work. Continually design. 그래요. Manufacturing. 와, 어려운데? 생각보다 조금 셰시. 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와, 윈드 터널 많이 쓰면 쓸수록 이제 더티 에어 코너링 이거가 막 좋아지고 그래서 실제 경기에도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근데 야, 쉽지 않겠는데? 마레인 그러니까 경기 초반 약간 경기 시즌 초반에는 코너가 많은 맵이 많죠. 아,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초반에 모나코까지는 조금 이 다운포스 미디엄 스피드랑 이런 걸 뭐지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진짜 어렵다. 어떻게 보면은 이 F 그냥 이 레이싱 게임 매니저 그냥 간단히 나 달리는 것만 보고 싶어라고 오셨으면은 뭐 일단 그냥 보시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고 예상이 가는데 일단 이런 거 하나하나 뭐 어떻게 보면 시즌 초반엔 뭐에 집중하는 게 좋고 후반에 갈수록 어떤 이 서킷들이 오기 때문에 뭐에 집중하는 게 좋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차량의 특성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알고 있어야 되면서 뭘 조정하면은 뭐가 좋아지는지 뭘 투자하면은 뭐에 집중하게 되는지 그리고 영어도 돼야 되고 어렵네요. 게임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전 브레이킹 컨트롤러 쪽으로 조금만 더 갈게요. 포커스를 살짝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브레이킹 능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으셔서. 야, 진짜 짧게 많은데요? This is where you carry out your final preparations for the next race. 그래요. 나중에 오자고 합니다.
아주 뭐 별 팀 허브 업그레이드. 어, 업그레이드 퍼실리티 임프로브 잇츠 그레이드 컨디션. 어려운데? 해봐. 오케이. 시설을 볼 수 있는 거죠. Over time. Factory Design Center, Central Wind Tunnel. 저는 CS랑 그 공기역학 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돈을 너무 막 쓰진 않을게요. 팀허브 쪽에 했고 어버는 이제 와. 날씨 예측 이런 것도 하나하나 해야 되는구나. 실제 같네. 진짜 현실성 높다. 근데 현실성이 높다는 건 뭘까요?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정말로 F1 게임을 F1 게임의 흐름, 양상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구조로 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모른다면 이 게임을 진짜 비추천드려요. 할 수가 없고 할 재미도 없고 할 매력도 찾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워낙 어렵네요. 그냥 진짜 어렵다. 어려운 게임이다. 확실히. 아.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한 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돈이 그렇게 받쳐주진 않으니까. 서스펜션 시뮬레이션.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쉽지가 않아. 스카우팅? 스카우팅을 해봅시다. 디자이너 이렇게 뭐냐 선 많이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와 보드 컨피던스 시즌 오브젝티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건 지금 현 상태를 팀 레이팅 뭐 이렇게 됐고 팀 레이팅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머신의 상태가 좋아진 거겠죠. 시즌 예산 시즌 예산은 5,250만 달러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주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니셜 페이먼트 이게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뭐 이런 거 파이낸스 재정을 볼 수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F1이나 아무튼 그냥 모터스포츠도 하나의 스포츠고 스포츠는 항상 재정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코스트 캡. 와우.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뭐에 투자했고 뭐 때문에 지금 돈이 나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보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스폰서를 볼 수 있는 거네요. 스탠딩은 뭐 지금 현 상황 그런 거 볼 수 있는 거겠죠. 하나하나 선수. 이런 거 뭐지? 굉장히 사진의 퀄리티가 너무 좋다. 사람 선수분들 한 명 한 명 퀄리티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라티피 선수가 73인 게 조금 아쉽네. 조금 더 높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과연 와 엄청나네요. 엄청나. 오 좋은데요. 오 서킷. 이거는 전반적인 이제 시즌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전반적인 이 흐름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직진인데 짜잘짜잘한 코너가 많습니다. 확실히 초반엔. 그리고 서킷 때 마르셀로나 카탈루니아도 직진이 좀 우선시 되는 곳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코너에서 속도 안 잃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나코는 거기에 핵심이고요. 다운포스에 바쿠까지도 바쿠는 직선 좀 봐도 괜찮겠네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직진으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초반에 다운포스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 This is your calendar for the month. 캘린더 스케줄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와 어려운데 게임이 많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게임이. 컴페어 드라이버 한번 드라이버 해볼까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약간 이거는 그 풋볼 매니저 같은 느낌이네요. 살짝 풋볼 매니저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요. 성장 가능 이제 성장 포텐셜이 좀 둘 다 낮은 선수긴 한데 컨트롤이나 뭐 이렇게 근데 전반적으로는 제바스티안 페텔 선수가 훨씬 좋긴 하네요. 리저브 선수니까요. 스테프. It's not just the fastest car that makes a team the best in F1.
그렇죠. 혼자 선수 혼자 완성되는 건 아니죠. 테크니컬 칩. 아, 요런 이 뭐냐 스태프들 어떻게 보면 이 메카닉 엔지니어 아니면 팀 프린시플 아니면 온갖 종류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스태프 전반적으로도 능력치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네요. 팀 사이즈를 뭐 줄이면은 뭐 이런 거 월급 좀 줄 수 있다 그런 건데 팀 사이즈를 지금 줄일 필요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피트 크루 타이어 체인지 쪽으로 많이 가고 뭐 윙 어드저스 뭐 칼 릴리즈 이런 거 아 실제 같다 실제 같아 진짜 실제 같다. 와 이건 스카웃이네요. 나이 어린데 오버레이팅 높은 분들 뭐 젊은 분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 오 와 야 실제로 이름을 들어봤던 분들이 다 계시네요. 레이스 엔지니어. 야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죠. 사실 이쪽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거 맞는데 팩토리 디자인 여기 갑시다. 좋았어. 퍼포먼스 서킷 인포메이션 서킷 맵 오케이. 야 영어가 일단 무조건 돼야 돼요. 영어 안 되면 이 게임을 사지 마십시오. 제가 한글 지원되는 걸 못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무조건 영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살짝 볼까요? 한국어 지원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어 지원을 안 하네요. 와우 엄청난데? 그래서 여기서 continue. It's no longer your first day. We'll have you on top of things in. 알겠어요. Take a look at what needs doing today. You looks like you've received a budget approval request. Wow. Most of the team's budget is decided by the board at the start of the season, plus whatever we get. 알겠어요. 해야지 어쩔 수 있나? I reckon that's a good decision. Now that's dealt. 왜? 뭐가 문제야? 아유, 야 이거 파악하기 아주 쉽지 않구만. Allow me to introduce you to our talented car development team. Technical chief, head of aerodynamics. Okay, copy. Continue. Preparation area, where you'll get the team ready for the upcoming race weekend. One thing you'll always need to do before. 와, 일단 전반적인 거 살피고. 흐름 어떻게 가져갈지 본 다음에 세이프티카 뭐 이렇게 뭐 그런 정보도 주고 허쉬. Here we've got the performance targets for this coming weekend. If we meet these, we'll gain extra revenue. Okay, copy. Looks like we've got incentives. You can also just okay. 와, 그러니까 정하면은 That feels like something we can achieve without too much difficulty. The reward if we meet the guarantee is good, and the potential loss doesn't seem too bad either. Okay, 알겠어요. We're done here. 그냥 안 할게요. Fastest level 달성하면은 potential reward가 굉장히 많이 주는데 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고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Okay, copy. You've done everything needed, and the team can't wait to get started. 가봐 레이스 위켄드 막 프랙티스나 뭐 그런 걸 겪진 않네요. 그냥 바로 레이스 위켄드로 가. Welcome to the archipelago of. 아마 이걸 또 볼 순 안 볼 순 없겠죠. Land footprints, but it's showing its big spirit right now in the grandstand. Shakir Grand Prix. It's time for another fantastic weekend of Grand Prix racing. 야 인게임 그거 보여주는 그래픽이 막 싹 싹 좋은 건 아니네요. They have to break from high gear to low to take the narrow turns. With a need for downhill braking, the risk of locking up is one driver's. 그러니까 영어 자막 띄우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 자막을 띄우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그 그래픽이 안 좋은 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In this sport, there simply are no guarantees. 그래픽이 안 좋은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프랙티스를 할 수 있구나. 퀄리파잉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스폰서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갑시다. Over here is our race preparation area. This is where you can make any change. Rest assured the team. 타이어를 하드로 가야지. 왜 벌써 그걸 끼고 있니? 테스트 해봐. 앵글, 앵글. 조금만 높여볼게요. 이 친구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봅시다. 컴파운드, 당신도 컴파운드. 얼칼 피트, 제시. 와, 저도 진짜 잘 모르겠는데요. 리용잉을 살짝. 아니야, 아 이거 참 애매하네요. 애매해. 살짝 브레이킹이 안 좋으니까 이 친구가 여기에 좀 더 가봅시다. 근데 살짝 이렇게. 그리고 10렙만 돌아봐요. 아니 다 한 5렙만 돌아봐. 5렙만. 오케이. 7, 5렙 똑같이. 아, 가보세요. During race weekends, as it's your first. 아주쇼 원투 시뮬레이터 or remain in practice. 아니요 아니요 알았어요. 어 근데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야야야야야 뭐야? 스킵한 거잖아. Today has already seen the culmination. 야 가봐요. 퀄리파잉으로 가봅시다. 막스 선수가 잘 나왔고, 와 우리 큰일 났네. P3 리절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너무 느리네. 어디서 느린지를 알아야지. 근데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야 이거 차량 조용히 해. 이거 어디서 느린지를 봤어야 되는데. 우리 꿀진데요. 허허이 잠깐만 이거 큰일났다. 차량 수정을 못하나? 야 이거 뭐냐. 일단 컨티뉴 해봅시다. 카 파츠. 와 엔진 마모도 이런 것도 보일 수가 있네요. 오케이. 플라잉 랩, 플라잉 랩. 카 1 레디, 카 2 레디. 이거를 그리고 다시. 트랙션이 너무 나빴대. 트랙션이 너무 나빴구나. 아 얘만 바꿔봐. 가봅시다. Same as practice, the team can handle qualifying for you if you like. Let's get you happy. 가자 봅시다. Our drivers need to be set in their fastest possible lap times, so we can keep a careful. Right then. It's green now. Uh huh. Fuel, okay. Tires, okay. Track is green. Time to take off. Sebastian Vettel, one lap. DRS enable. One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스트롤을 내보냅시다. 아싸, 아유 이거 내가 괜히 켰구나. 저 아줌마 말하는 걸. 어이 시끄러. 오케이. 와 이런 거 좋네요. 근데 이걸 좀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아유 죄송합니다. 어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구나. 알았어. 안 돼. 오.
인터벌 아웃랩 보는 맛은 그래도 꽤나 있는데요 생각보다 아직 타워이어 달군 중이지 친구야 그치 오케이 슬슬 갈 때다 갈 때야 지금이다 트랙션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트랙션 트랙 러버 하이 란스트롤도 샌드 아웃 원랩 앞에 누구야? 아 트랙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진짜? 너무 느리네 생각보단 허허이 야 큰일 났다 이거 So happy to let these tires cool a bit Copy 아하하 너무 좀 귀엽게 된 거 아닌가? 아 타이어 온도가 조금 거시기 하네 하코인 타이밍 괜찮고요 오 섹터 1 섹터 2 기록이 나쁘지 않아요 조금만 힘을 내봐 매뉴얼 컨트롤 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네요 매뉴얼 컨트롤로 가봅시다 한번 아싸요 내가 아싸 해볼게요 아이고 설명도 아이고 이쁘십니다 어택 모드구나 지금 풀 어택 모드네 러브 푸시 디플로이드 오버테이크 조금만 힘을 내 힘 내봐요 좋아요 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타이어 온도는 괜찮고요 Stay on track, okay 'We need to refuel soon, okay, car coin 아, 우리 기름이 없구나 게임이 어렵다 어려워 어렵네 야 이거 퀄리파잉 하나 본데도 이러면은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잠깐만 Bastion pit lane Copy copy 아 He's pit limiter Get the tires down now Yeah. 아 실제 선수 그거 너무 웃기다. The team will make. Okay. 타이어 컴파운드. 그래요. 두 랩짜리 한번 줘봅시다. 아이 참. 아 이거 참
다시. I wouldn't recommend using these tires. We'd be best using a fresh soft set for the current conditions. But the car is ready to. The track will have more grip. 그래요? 알았어. Q2 나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알았어.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오케이, 컴플리트. 스트롤 들어오면은 맞춰서 나가도록 합시다. 리더는 르클레르 선수, 세바스티안 페텔 선수, 해밀턴 선수가 있네요. 페텔 선수가 조금 더 잘 나오긴 한다, 기록이. 너 어디니? 아, 오케이. 카피. 아, 프레시 러버를 중계 잘한 걸까요? 이렇게 빨리 넘겨봅시다 이제. 오토매틱 모드. We need to charge here. 뭔가 너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플라잉 랩 한번 두 랩 가봅시다. 게임이 너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웬만한 분들은 진짜 쉽게 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오케이. Well, the first flying lap could have gone better, but never mind. Keep an eye on the standings throughout the session to make sure we stay out. Right then. I know. 아세요? 페텔 선수 힘을 내요. 페텔 선수 저 있을 때 내보내고. 오케이. 야, 과연 Q2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페레즈 선수가 저렇게 있을 리가 없을 거고. 하, 스트롤 선수가 조금 그거네요. 한 번 더. 어떻게? 아, 이거 좀 더 해줘? 조금만 더 편하게 해줄까? 오케이. 가봐, 가봐. Got loads of energy. Yeah. 오케이, and all the way to zero. All the way to zero. 뭐야? 뭔데? 제반스탄 페텔 선수 Q2에 진... 아씨. 야, 조금만 힘을 내봐. 트랙션 조금 신경 써줬잖아. 어? 야, 이거 참. 야, 이거는 조금. 야. 그래서 Q2에서 다 자주 하는 거야? 설마? It looks like we didn't make it through to Q2. Not great, but it's only the first weekend of the season. Plenty. 와. 너무 어려운데? 아, 섹터 1이 너무 처참하네요. 어디 하나 특출난 구간이 없었구만. 야, 게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The time has come to fight it out. Q2, Q3는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됐겠고요. 그래요. 날씨 보고 한번 봅시다.
와, 전략도 해줘야 돼. Every race week. Okay. Strategy. 알았어. ABC. 저는 하드 타이어 한번 길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길게 가져가면 저가 난리가 나니까. 하드가 난 것 같은데. 하드 메탈 선수를 믿으니까요. 힘들어 많이? 이렇게 하자면 많이 힘들 것 같아. 못할 것 같니?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많이 안 될 것 같아? 조금 길게 아슬아슬하게 가져가는 거가 아이고 안 되네. 하드로 힘드니? 이렇게 가져와 봐. You should consider pick. 디. 이렇게 가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스타트 레이스. 차량 셋업까지는 만지지 않을게요. 야, 그래픽이 안 좋은 게 조금 놀랍긴 해요, 사실. 그래픽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생각보다? 스킵. And this is it. The Bahrain Grand Prix. Wow. And it's lights out and away we go. 가보자. 팀메이트끼리 싸우지 말고. 처음엔 어쩔 수 없지. 피트 윈도우는 11렙까지 돌고 이 친구는 12렙 딱 맞네요. 틈새를 노려봐. 아이고. 왜 뭔 일이야? 밀려서. 괜찮아요. 아직 경기 길어. 아직 언랩이야, 언랩.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서 페텔 선수가 점점 밀려요. DRS will be active. 4배속부터는 전체 월드 맵으로 올라가네요. 근데 2배속까지는 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ERS? As the cars spend more time, this all looks great. 차량 상태는 괜찮네요. 기록이 나쁜 게 아닌데 그렇게. 아이고. 타이어 마보도는 뭐 그냥저냥 드라이빙 클린해요. 전략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끌고 가지? 리타이어 카는 아니고. 그쵸? 아우 그자. 아스턴 마틴 with a great play there. They've moved up a place. We can take a look now. 야 이런 것도 있네요. It's Lance Stroll. 오, DRS.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와우. And they clear it. Big move for them and a race position gained.
이렇게 중간중간 어허 이런 이런 것도 보여주는구나. 페이스 스탠다드 몇 바퀴까지 가야죠? 이 친구가 9렙 남았네. 1렙 남았을 때 살짝 어그레시브하게 가봅시다. 타이어 마모드 역시 마모드 관리의 제왕이야 진짜. 엔진 상태부 기어박스 괜찮고 기어박스가 생각보다 쉽게 나가는구나. 팀메이트랑 싸우지 말아도 선택지에 있네요. 어보이드 커브 드라이빙 클린해요. 아 더티에요 보다는 이 친구가 이제 오래 끌고 가니까 제바스텐 페틀 선수 오래 끌고 가니까 하드 타이어 했을 때 저거를 해줍시다. 커맨드를 따로. 오 근데 잘 가져가는데요? 오 ERS를 딴 선수도 볼 수 있나? 와 딴 선수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오 Stay cool man, you're doing a good job. 야 And there's an overtake from Williams. 아 이건 뭐 볼 필요 없죠. 아유 오 소리는 그래도 사운드는 실제 같다 훨씬. As the race progresses, the data view. 아세요? 그래요 보이면은 괜찮아. 아니 괜찮게 가져가고 있어요 진짜 하이팀 치곤. Nicely done. Nicely done. 그래서 16배속 하면 Looks like Aston Martin have just gained a race position. 알았어 잘했어요. 야 어째서 스트롤 선수가 앞장선다 페텔을. 아이고 케빈 마그누슨 선수를 잡을 수.. 아 믹 슈마허 선수구나. 어휴 이건 진짜 약간 좀 더 느긋하게 해야겠는데요? F1-22보다 원래 우리가 알던 더 훨씬 한 상상 너머로 느긋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Okay. Our driver's meet. 하여 잘 끌고 가고 있고 피트인 피트윈도우인 액티베이트. 야 팀메이트랑 싸우지 말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 듣는다고? 이렇게 바로 말 바꾸는 것도 재밌네요. 생각보다. And a new position just gained by Williams. 안 돼. 아유 애매하네요 참. 히트 섹터 라스트 랩 랩 차이가 심하게 난다 나긴. 타이어 관리를 그래도 꽤나 잘해주고 있다는 점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바로 뒤 붙어 있지 않냐 이거? 여기 가봐요 한번. 오케이. Aston Martin are moving up the field. 와우. 잘했어, 잘했어. 오픈 핏 옵션. 오케이. 가봐. 오케이,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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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엔지니어분들은 참 열심히 녹음을 해주셨네. 와우! 아, 프론트윙이 나갔어. 아이고, 야, 들어와, 들어와. 너도 하드로 가자. 너도 하드다! 너도 하드다! 서로 싸웠니? 야! That is a serious collision. 야. 1타이어에. It's a collision. 리타이어 합시다. 둘 다 리타이어. 아, 둘이 바로 싸워버리네. 아, 진짜 텁데이다, 텁데이. 아, 이렇게 들어오나? During the race, you can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리타이어 했잖아요. 딴 사람들 것도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와. 아니 뭐 그래서 뭐 아니 계속 보고 있으라고 이걸? 이걸 계속 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뭐 스킵이나 그런 게 없네.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와 게임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진짜 이거 와 F1 게임 좋아하고 사실 레이싱 게임 자체를 좋아해서 어느 정도 좀 전문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 아, 메이저 게임은 진짜 웬만한 애정과 전문 지식 아니면은 쉽게 도전하지 말라는 게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와 이 정도로 일단 F1 매니저 22 가볍게 즐겨봤고요. 한번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더 게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좀 우승이든 뭐든 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대로 계속하면은 좀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